오빠는 자기 자신 진국이라고 생각해? 나? 응. 진국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진국이라고 하긴 좀 웃긴 것 같은데. 일단 뭐 남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남들? 모르지 또. 남들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 혼자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뭐 거짓 없이 살고는 있는데 모르겠네. 데이트하고 나서 더 복잡해 보이죠? 뭔가? 응, 더 그래 보여. 다 왔네? 몇 분 남았는데? 2km. 진짜? 응.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오빠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 아니. 그 한 바퀴 더 돌지? 그래. 해도 안 좋네. 어떻게 딴 길로 새? 응. 어떻게 새? 9시에 들어갈 거야. 어떻게? 팔짱 끼고. 재밌게. 이거 이래 된다. 이게 뭐?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 이거? 엄마? 왜? 팔짱 계속 끼고 싶어서. 별로. 언니! 어서 와. 왜? 잘 있었어? 보고 싶었잖아. 내가 뭐 하고 있었어? 나 자고 있었어. 내가 여기 청소하고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응. 뭐 하고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리? 낚시했어. 진짜 낚시하다 왔어. 푹 잤구나.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있는데. 그래? 저희도 배고픈 거 아니야? 나 오자마자 밥 하나도 안 먹었다가 그냥 우리끼리 먹었거든. 늦게 올 줄 알았어. 나도 늦게 오고 싶었는데 티나 걱정된다고 오빠 빨리 오댔어. 막내 티나. 어? 가서 티나도 좀 여기까지 먹은 것도 왔는데. 그렇잖아. 아 진짜? 같이 있으면 좋지. 아 근데 나 진짜 아까 아주 애매했던 게 오빠 운전하고 있잖아. 근데 손이 엄청 큰 거야. 난 변태 아니거든. 응.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 귀엽네. 어머. 오빠 진짜 손 엄청 크더라? 대박. 우와. 나는 두꺼워 사실 크기보다는. 큰데? 크기도? 그렇게 큰 편 아닌데 두꺼워. 우와. 아, 그래서 내 마음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 전 손이 커서가 아니야. 저기서 만약에 브래드님 손이 생각보다 작았어. 그럼 저기서 또 똑같이 이랬을 거. 나 변태 아닌데. 브래드 손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고 싶어 봐. 이랬을 거. 저건 손 크기 문제가 아니야. 브래드 손이니까 그런 거야. 맞아. 와, 됐다. 불러야 돼? 아니요. 스테이크 애들이 만든 도마비 얹어주려고. 의미 있죠. 저거 조이님이랑 브래드님이 같이 만든 거. 도마. 그럼 밥 먹자. 뭔데? 조이, 하이. 잘 지냈어? 뿌야. 오빠 안녕. 우와. 너희들이 직접 만든 도마에 올려줄게. 아, 그러네? 그 도마. 도마. 브래드, 밥 먹자. 다 했어. 오빠 이거 사진 찍죠?
이거. 나 모델에서 어떡하냐고? 나 가면 왔어. 약간 방벅 돼가지고. 나 오늘 안 먹으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도마다? 어? 아. 그래 만들어서 둘이 교환했지. 그래 그래 맞아. 이거 이쁘다. 여기 뭐 먹을 거야? 여기 위에는 와인 치즈. 치즈. 오. 어. 어? 어디서 많이 보던 도마다? 그지 일부러 거기 올려줬어. 오빠. 어? 안 챙겨. 절대 안 소중해. 나 이미 봉투에 넣었는데. 아 서운해. 손잡이까지 하트로 해줬잖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도마래. 몰랐다고? 알았지. 아. 오빠 우리도 나갔다 오자. 그래 저녁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나갔다 와 조이랑. 갈 거야? 그래. 아 너무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오빠 쉬고 싶었어? 예? 쉬고 싶었어? 아니. 도마 챙겼어? 도마? 아 이쪽에 닦아서 올려놔야지. 가져가지. 하나도 안 소중해. 어디서?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도마래. 오빠 빼고 다 알고 있었다고. 아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알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미안해요. 그래도 포장이 안 됐어요. 일부러 했다면 다행이고. 내일이면 떠나네. 뭔가 아쉽다. 집 가면 뭐 할 거야? 바로 일해야지. 아 밀린.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밀려있어 많이. 아 하긴 나도. 너의 역할은 뭔데? 응? 너의 역할은 뭔데? 나? 응. 뭐 당황했어. 난 너무 많은데? 역할이? 그래? 응. 뭔데? 하나만 꼽으면. 하나만. 내가 주인공이야. 그냥. 네.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응. 당황하신 것 같아요. 주인공? 응. 오빠 친구들이랑 있으면 불안해. 아 뭐. 불안해요, 어떡해? 불안해요, 어떡해? 무슨 친구? 중마고. 아, 중마. 뭐야? 중마고랑 있으면 말 많이 해? 아, 똑같아. 아, 진짜? 어,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장난칠 땐 장난치고 똑같아. 둘은 별로 대화도 없어. 근데 오빠는 잘 안 웃어? 나 많이 웃어. 아, 진짜? 근데 오빠 화나게 웃은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완전 빙구처럼 엄청 웃긴 거면 막 꺽꺽대면서 웃고 아닌 거면 같이 피식피식 웃어. 아. 집 들어가야겠다. 재밌다. 아. 뭔가 아까 데이트의 연장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조이는 진짜 박수 주고 싶어. 되게 열심히 했던 맞아. 것 같아.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 응.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브래드 오빠는 정말 모르겠어요. 오빠 자체를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따뜻하고 그냥 웃을 때나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나름 내가 그냥 계속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아, 내 마음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어! 어? 아, 우리는 비밀이 궁금한데 당연 비밀일 줄 알았는데 보자 보자 뭐. 왜? 졸라고 했나? 좋은 웃음이었지? 졸라고 했나 봐. 그러면 마음 잘 봤네. 그러면 잘, 어머 세상에 진짜로? 조이 왔다, 조이 왔어. 빵 끝이다, 빵 끝. 8년간 연애한 사람 누군지 알았나 봐. 몰라? 본인 이름이었나봐. 나 얼굴 더월. 언니 왜 홍당 무대서 더월. 예상은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실망도 있었고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해요. 티키타카가 안 돼서 그 시간을 또 갖고 싶진 않고 그 정도였으면 솔직히 충분한 게 이 정도는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어떤 좋은 추억도 이 정도면 됐어라는 느낌도 솔직히 들고 지치죠 사실. 올 것 같아. 나 얼굴 더월 더월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봤는데 이거.